안녕하세요. 미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자 손미숙입니다. 오랜만에 미용인으로 살아가기 시간을 준비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건강을 챙기러 병원에 갈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병원을 찾아가시나요? 제가 지금 인대 파열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데 무려 한 병원을 7번째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예약했다 취소하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술을 하게 되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고객님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게 되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했었거든요. 최대한 수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을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처음에 동네 병원을 가서 그냥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약만 한 4일치 줘서 먹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약물 치료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교통사고 전문 정형외과 거기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아무래도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 이 정도면 인대가 끊어진 것 같으니까 일단 주사요법을 좀 써보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게 방법이다. 이래서 그 말에 믿음이 가서 제가 치료를 했어요. 근데 주사를 한 대 맞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내 몸에 건강한 세포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그 주사 약물을 이겨내느라고 막 싸웠나 봐요. 정말 고통스럽고 그때부터 팔이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가게 말씀을 해주셔서 치료하고 물리치료도 두 번인가 받고 했는데 결정적인 건 그 작은 병원에서는 MRI가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병원을 예약을 하고 갔었는데 글쎄 MRI 촬영이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나왔지만 바쁜 저로서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이 병원, 저 병원 소문에 괜찮다는 병원들을 세 군데, 네 군데를 더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왠지 예약을 하고 나면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가고 어떡하지 수술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정상적인 몸인데 어느 잘 가고 있는 그 혈관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순탄하게 흐름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서 정말 나쁜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몸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인대가 파열이 됐다 해도 최대한 이 인대를 보강하고 살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무지한 제가 고집 아닌 고집을 피고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검색하고 했었나 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고 호불호는 항상 나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병원을 소개받는데도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정말 호불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병원에 가서 치료 잘했다 하고 어떤 분은 그 병원에 가서 정말 수술이 잘못돼서 돈을 환불 받고 보상받기까지 했다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정말 불안해서 선뜻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최종적으로 미아리 언어 정형외과 전문 정형외과 다음날 아침 9시에 예약을 했는데 전날 저녁 무려 5시쯤까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병원을 내가 가야 되나? 가도 괜찮을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부질없는 걱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내 몸이 재산이고 내 몸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객님한테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병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는, 예약을 받는 그 담당자에게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런 이런 병원을 여러 군데를 했다가 결국은 취소를 하고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받고 있는 그 병원을 소개를 받았다. 그런데 제가 가도 괜찮겠나인지 믿어도 되는지 정말 또한 걱정이 된다 이랬더니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생님께 진료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초음파도 보시고 그러고 나면 선생님께서 MRI를 촬영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실 거예요. 일단 제 생각에는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순박한 목소리에 그만 제가 과감하게 다음날 아침 9시에 예약되어 있는 병원을 취소를 했답니다. 진솔하게 응대를 해주시는데 정말 믿음이 가거든요. 제가 일단 선생님 믿고 예약을 할 테니까 제가 9시 되면 내일 아침 9시까지 진료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있죠. 신기하게도 선생님을 뵌 것도 아니고 그 병원을 가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얼굴도 모르는 전화 응대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걸려 있음을 새삼 느꼈거든요. 비록 야무지게 똘망똘망하게 정말 접견하는데 달인처럼 그런 전화 응대법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아서 아픈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어루만져 줄 줄 아는 그 응대법이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서비스 일을 하는 미용실의 원장으로서 피곤하거나 가끔 바쁜 상황일 때는 정말 퉁명스럽게 전화 받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예약을 받는 그 담당자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많은 걸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목소리 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뭘 답답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매너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접수해서 예약해서 찾아가게 된 병원은 그 아가씨는 그날 비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역시나 잘 왔구나. 선생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경력도 오래되셨고 정말 인품면으로 인자하시고 일단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다가 아니다. 약물요법 해보고 주사요법 치료해보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순서다. 그렇다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취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 하고 저를 위로하시는 선생님 말씀에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액자마다 선생님이 정말 진정을 담아서 그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듯한 그런 문구들을 남겨놓으셨는데 환자는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글귀도 있어서 정말 아, 이 정도 되는 병원이면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지언정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갔어요. 제가 이 아프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을 돌릴 수 있는 이게 정말 엄청난 행복이랬고 감사한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었고 이 팔이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는데 만세를 부르는 게 이렇게 축복받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찮게 생각했던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 전화를 받고 그랬던 제가 상대방의 그런 따뜻한 배려하는 목소리에 어머 저런 응대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어머 저렇게 사회 초년생이 저렇게 진심을 다해서 고객을 대하는구나 따뜻함을 배우는 계기고 감사함을 배우게 되고 제가 아프니까 자꾸만 나약해지는 건지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네요. 애들은 아프면 큰다고 하고 어른은 아프면 늙는다 하더니 마음도 늙는지 자꾸만 이렇게 회한을 하게 되고 아프면서 우울해지고 그냥 무작정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괜히 주위를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아, 내가 너무 무자비하게 욕심껏 내 몸 챙기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부려먹은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래 우리 연장도 기름 쳐가면서 쓰는데 자동차도 몇 년이 지나면 검사도 받는데 우리 몸들을 너무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너무 무식하게 부려먹었구나 좀 챙겨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내 팔아 그동안 34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무탈하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해줘서 고맙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챙기고 보듬어주고 씩씩하게도 일할 수 있는 몸으로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면서 겪은 이런저런 얘기들 병원을 예약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친근한 동네 미용실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